무함마드는 인간이긴 인간인데 그쵸. 예언자고 신은 오직 알라밖에 없으며 맞죠? 아스살람 알라이쿰 와라마툴라히 바라카투. 안녕하세요, 다우드 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How Koreans react to Palestine. So I prepared this. I will ask the Korean, how do you think about Palestine? I think I'm not sure that Koreans do know about Palestine or not, but yeah, I try to ask. I will see their reaction today. Let's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어디 건지 아세요? 아니요, 그 어디서 보긴 했는데 이거 이 국기인데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기예요. 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팔레스타인 지금 아닌가? 아니요, 네, 들어보진 했죠. 네. 아, 그건 전쟁 아닌가? 전쟁은 아닌가?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시죠? 아, 네네네. 그래서 스킵 당해갖고 지금 마음이 상처 당했어요. 한국 왜요? 사람들한테. 아, 뒤에 왜 그 저 마크가? 아, 저 어떤 국기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 그냥 공부를 못해갖고 국기를 몰라요. 저거 팔레스타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팔레스타인?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 국기인데. 왜 스킵했어요? 저 스킵 안 했어요. 저 스킵 당했는데 제가. 저 두 손도 다 들고 있었는데. 거마신. 아니 진짜 안 해요. 거짓말을 막 그냥 아주 그냥. 그거를 제가 사실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되게 위험해요. 제 친구들도 되게 많이 살거든요, 거기. 네. 집 앞에 막 폭탄이 터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막 망명을 가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동 아시죠? 중동. 초록색. 뭐 일단 아, 이번에 이제 거기서 가볼게요. 한국인이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에요. 맞아요. 네, 기숙사생이에요. 왜 안 자고 있어요? 제 오늘 내일... 기분 내서 일탈하고 있어요. 내일 처음으로 자습을 안 해요. 맞아요. 잠 피는 날이라가지고. 어, 귀엽다. 혼자 떨어져서 머리 밀었어요. 머리 왜 밀어요? 공부해야죠 이제. 아, 왜 그래. 공부 덜해 공부. 형님. 네. 나이 물어봐도 될까요? 저 30 넘었어요. 오? 오? 근데 안 보이는데? 피부가 그래요? 너무 좋은데요. 아유, 고마워요. 혹시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는 안 키워요. 뭔가 강아지 키울 것처럼 생겼는데. 혹시 팔레스타인 알아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나라는 들어봤어요. 국기 본 적 있어요? 어? 네, 본 적 네. 있어요. 네, 맞아. 여기 지금 무슨 일 있는지 혹시 알아요? 아니요, 저희는 외부 학교 있어요. 저희 산속의 학교에 갇혀 공부만 네.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원래 지금 끊겼어야 되는데 핫스팟 지금 몰래 틀어가지고 1탄 이게 소확행이지. K 고등학생. 저 지금 공부 좀 덜 해요. 공부 말씀하시려던 거는 뭐예요? 아, 이게 네. 사실 이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한테 지금 당하고 있어요. 공격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프리 팔레스타인에서 그래서 좀 평화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좀 가져다 주자 이런 취지로. 프리 팔레스타인. 좋아. 너무 귀여워. 제가 저희 학교에서도 한번 홍보해볼게요. 저희 학교 이런 거 약간 좀 잘 돼 있거든요. 아, 진짜요? 기자고랑. 네. 한번 이슈. 이슈 한번 알아보세요. 영향도. 불쌍해요, 되게. 식민 지배에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21세기인데. 애들도 어제도 무슨 폭격해가지고 애기가 5개월짜리 애기인데 가족들이 다 죽고 혼자 남았어요. 아이고. 죽어가지고. 너무 불쌍하더라. 관심, 좋은 일 하시네요 진짜. 관심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볼게요 진짜. 너무 착해. 그럼 네. 화이팅 해요 여러분. 공부 화이팅. 네, 진짜. 수고하세요. K 고등학생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고등학생이에요? 네, 고3. 되게 잘생기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같은 요즘 형 혹시 그 뒤 좀 혹시 팔레스타인 국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어, 알아요? 네, 알죠. 그거 무슨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오, 맞아. 아, 이슬람교세요? 아, 제가 한국인 네. 이슬람교를 이슬람교도를 처음 봐서 그래요. 무슨 맞아요. 어, 저 근데 그 님 본 거 같아요. 형님 구독자가 274만 명이셨네요. 어, 나 뭐 성지를 뭐라 그러죠? 메카. 아, 맞아요. 메카. 저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이제 가야죠. 코로나 끝나면 가야지. 아, 저도 근데 이게 어쩌다 관심이 생겼냐면은 아, 뭐 저는 물론 크리스천이에요. 이스라엘이 폭격했다? 이거로만 알고 있고 왜 폭격했고 어쩌다가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제 혹시 하비 아세요? 하비이라고. 네, 하비 알죠. 엄청 잘 알죠. 박투기 선수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사람이 이슬람교기도 하고 궁금하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무함마드는 인간이긴 인간인데 그쵸. 예언자고 신은 오직 알라밖에 없으며 맞죠? 응. 이렇게 잘 알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이렇게 그렇게 나와있던데. 응, 정확해요. 하느님이 뭐 그렇게 인간들한테 뭐 서로 죽이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그런 거 같지 않잖아요. 아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그거는 혹시 좀 그냥 객관적으로 최대한 네. 객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이 있던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원래는 아,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네. 팔레스타인이 거기서 몇천 년 거의 몇천 년 이상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너네 나가라 자기 땅을 차지해요. 팔레스타인 사람을 다 몰아내고 그 가자지구라고 해서 그 살짝 정말 작은 지역에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이 모여 살고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점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했거든요.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 같은 무슬림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건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그냥 해결하기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려울 수 진짜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만들었어요. 프리 팔레스타인. 이게 뭐지? 프리 팔레스타인. 제가 아는 걸로 이거 하비 인스타에 아마 이거 올라갔어요. 아, 맞죠. 아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알고 있어요. 왜 힘이 센 국가들에서 냅두고 있는 건지 저는 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힘 센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죠. 왜냐면 유대인이 미국에서 그거잖아요. 아 제일... 힘이 좀 세니까. 그쵸. 아 이거 진짜 난리네 세상이. 완전 난리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평화로. 왜냐면 싸우면은 사실은 피해 보는 거는 그 애기들이나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은 솔직히 저는 잘못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애기들 무슨 잘못. 근데 혹시 이슬람교는 한번 제가 알고 이런 거 가입할 때 그 무슨 언어 단어 아니 그 문장이 있던데 가입해야 될 그게 뭐였죠? 그 샤하다라고 해서 신앙 고백으로 하거든요. 라일라일라 하무함마드 라술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고. 네. 무함마드는 우리 사도다라는 거를 말하면 그게 바로 개종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다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면 제가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에 안 가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좀 방황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누군가 인간 위에 누군가 존재한다는 게 좀 싫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고 의지하고 좀 나약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쩌다 생각이 바뀌었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어떤 성경의 구절 이제 그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보내줬는데 그거의 뜻을 이해하니까 자기가 너무 도움이 됐다. 저는 이제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한 거죠. 종교를 솔직히 미워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뭐 신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나쁜 것도 없고 오히려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이슬람교 그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제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솔직히 다 그냥 어쨌든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지키면은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 취하고 이러면은 저는 솔직히 문제가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쟁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거는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종교 자체는 사실 나쁜 종교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쨌든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니까 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가지고 너무 갈등의 원인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문제죠. 그렇죠. 막 종교로 막 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갈라버리고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너는 다른 종교니까 싸워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진짜 내 믿음이고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이거 가지고 뭐 너는 뭐 그런 걸 왜 믿냐 뭐 그럼 에이, 저는 그게 좀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답을 찾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찾으려고 하니까 자신만의 해답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난 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또 궁금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ired of crying